이렇게 부동산학의 목차, 차례를 공부를 했었고, 이제 2단원의 경제론을 좀 이제 오늘 잠깐 좀 공부를 하고 갈 건데, 이제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고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경제론에서 양을 얘기할 때 양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저량이라는 게 있고, 유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량을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고, 유량을 영어로 플로우라 그래요. 이 영어 단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험에 저량이라는 말 대신에 스톡이다라고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톡이다라는 건 하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 유량은 이걸 읽으면 플로우라 그래요. 영어 다섯어트로스로 쓴다면 플로우는 흘러가는 것, 움직이는 것, 유동하는 것,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변하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량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건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양을 저량이라 그래요. 일정 시점. 시점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표현이 현재, 몇월, 며칠, 언제 이렇게 날짜가 딱 주어졌을 때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량은 일정 기간을 두고서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 그래요. 기간이라 한다면 얼마 동안 이렇게 한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은 시점에 측정하는 양과 기간을 통해 측정하는 양두 가지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중요한 개념은 유량에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수백, 수천 가지예요. 유량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최근 15년 동안 나왔던 저량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를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단어 뜻을 보니까, 재고. 아, 못 팔고 창고에 쌓아놓은 걸 재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학문에서는 사용하는 중고를 재고라고 얘기해요. 사용하던 중고. 자,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팔 때는 쓰던 걸 팔아요, 만들어서 팔아요. 쓰던 거죠? 그럼 재고가 있겠네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새로 만들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쓰던 걸 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재고주택이나 재고토지를 우리 거래하는 거예요. 재고란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용하는 것, 중고를 재고라고도 얘기하고 자산자부는 물론 차이는 좀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이건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 가격 가치,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10억이다, 가격이, 그럼 가치도 10억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화량,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화폐양,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자, 부채 중요한다는데, 부채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오는데, 외워야 돼요. 부채는 뭐냐면, 빌린 돈을 부채라 그래요. 빌린 돈. 그럼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부채는 빌린 돈, 타인 자본이라는데. 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빌려줬다, 빌렸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자, 빌렸다. 내가 빌린 돈이 만약에 3억이라면, 이 사람, 3억을 얘기하는 단어가 동의어가 많아요. 이 동의어를 기억해놔야 돼요. 자, 대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돈 빌린 거니까 대출 받았다, 대부 받았다 얘기해요. 그런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대출 받았다, 대부 받았다, 융자했다 얘기해요. 돈을 빌렸다를 사입했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 금이나 대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 자본과 똑같은 말이, 대출액이라고도 하고 대부액, 대출받았다, 대부받았다, 대부액, 또는 융자받았다, 융자액, 차입했다, 차입액.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학계론에서 다양하게 표현돼요. 학계론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학자마다, 야,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하고, 얘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고 시작해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외워놔야 돼요. 지금 당장. 다음 시간부터 이런 말이 나오면, 야, 부채가 뭐냐? 그러면 빌린 돈. 빌린 돈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러면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대출액.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기억해놔야 돼요. 공부를, 내가 책을 많이 읽었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대부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되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외워야 돼요. 이런 걸 빨리 머릿속에 이해하면서, 대출 받았다, 대부 받았다, 용자했다, 차입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렇게 동의어가 나오는구나, 라고 빌린 돈을 얘기해요. 부채. 인구는 인구 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저량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이걸 외워야 돼요. 앞글자를 따면, 제자가 통부인이라고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제자가 아니라는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암기할 때좀 수월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제자가 통부인.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절약 나오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떠올려서 제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수, 인구,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암기코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원래 책에는 이런 순서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암기코드를 만들었을 거니까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유량은 기간을 두고서 얼마 동안 이렇게 측정하는 양인데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 수요량 공급량,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량을 합쳐서 거래량이라고 하고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고 얘기해요. 수지라는 말을 쓰면 수입 지출을 합친 합성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수입은 번 돈이니까 소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익이라고도 할수 있고 이득이란 말도 쓸수 있어요. 월급도 수입이고 연봉도 수입이에요. 임대료도 수입이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 땅지자를 써서 지대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어, 벌어들이는 돈 수익이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출은 나가는 돈이죠.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나가는 돈을 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빌린 대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뭐를 이자를 이자라는 말이 나오면 어 이건 지출이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준대 운영하면서 운영 경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경비 들어갈 수 있어요? 유지하고 수선하려면 고장나면 고치고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내고. 이런 경비도 대표적인 지출인 거죠. 경비가 경영하는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있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량은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우고, 우리는 이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자가 통보인 나오면 저량. 대표적인 유량은 수요, 공급, 수입, 지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 이해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야, 잠깐 느낌이 좀안 온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가격 같은 거한번 볼까요? 재산을 봐도 상관없는데, 가격 보죠,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면 10억이라 해보죠.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얘기할 때, A라는 부동산은 현재 10억이다. 맞아요, 틀려요. 현재 10억이다. 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현재니까 시점에 이 가격은 어울리는 단어인데,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은 가격이 1년 동안 10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년 동안 10억으로 고정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경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옆에 쓰레기 매립장 나오면 떨어질 거고, 여기에 공원 생기면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는 과정, 흘러가는 걸 유량이라고 얘기하듯이, 기간을 잡고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량은 기간을 잡고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수입. 한달 동안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한달 동안 수입은 기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자. 1년 동안 이자가 총 300만 원이 나갔다. 기간이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기간을 잡아야 어울리는 단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시점에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저량과 유량을 구분할 수 있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31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냐? 유량은 몇 개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건 저량을 외웠으니까 저량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제자가 통부인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저량을 없애버리면 다 유량이겠네요.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만 완벽히 정리하면 돼요. 두개다 완벽히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산, 자본 있네요. 저량이고, 자본도 저량이에요. 통화량 있네요. 얘도 제자가 통자에 통화량도 저량이에요. 그러면 저량은 3개고, 여기에 소득은 수입을 얘기하고, 소비는 지출을 얘기하고, 수요와 공급 나오면 당연히 유량이에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저량 3개, 유량 3개인 거죠. 이렇게 3개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30초에 딱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푸는데, 뭐, 제자가 통부인만 외우면 되니까, 뭐, 어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24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이때는 절량이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량이.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이니까,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인구. 이렇게 절량 3개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는, 야, 수입도, 임금도 수입이지.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수요 공급은 유량이지. 그러면 절량 3개, 유량 3개네요. 그래서, 여기는 유량이고, 얘세 개는 저량이니까 세 개. 이렇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문제 1년 동안 공부할 때, 저량이다, 유량이다 구분해라. 그러면, 제자가 통보인. 이렇게 암기해서 풀어놔야 되고. 야,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 응용되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기출문제는 기초 가장 기초적인 문제만 접근해요. 좀더 어렵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걸 풀어내려면 더 배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배울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는 저량이에요, 의량이에요. 가치 나왔으니까. 저량이죠? 여기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10억. 어, 뭐 틀린 거 없지. 어울리네. 그럼 얘는 저량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 못 하는 사람은 가치만 들어가면 저량이라고 무조건 찍는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출제자가 약간 응용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가치 상승분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뭘까요? 같이 나왔다고 저량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는 게 나오면 야 시점과 어울리냐 기간과 어울리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야 시간이 지나니까 1억이 올랐어. 오른 만큼을 가치 상승분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현재 1억이 오른 거예요. 1년 동안 1억이 오른 거예요. 1년 동안 기간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량이라는 게 변하는 값과 어울리면 변하는 값이 됐으니까 플로우 흘러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유량이 되는 거예요. 얘는 기간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1년 동안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1억, 2억을 얘기할 때 1년 동안 이렇게 기간과 어울려야 되니까 유량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은 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야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도 차차 배우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저량은 시점과 어울리고, 유량은 기간과 어울린다는 개념을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저량, 유량 배웠고, 오늘 세 가지 배울 건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뭔지 배워보도록 하죠. 수요, 공급. 자, 수요를 봤더니, 일정 기간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 기간. 공급을 봤더니 역시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뭐뭐 뭐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에요 수요 공급은 유량이고 뭐 수요량 공급량도 마찬가지고 자 구매력을 갖추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보니까 수요는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공급은 팔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얘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그러면 산 거예요? 아직 안산 거예요? 아직 안산 거예요. 실제 구매하거나 판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일을 버리기 전의 개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을 버린 후를 사후적 개념, 버리기 전을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직 실제로 한거나 아니라 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이라는 걸 얘기하고 말이 없어도 유효한 개념이에요. 구매력을 갖춰야 돼요. 또는 판매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하거나 팔려고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3억짜리 토지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수요자라 그래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억 있는데, 3억짜리 를 살려고 한다면 이 토지에 대한 수요자가 돼요. 근데 내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63빌딩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천억이라 해보죠. 내가 아무리 먼짓을 해도 3천억을 마련을 못해요. 근데 내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나는 63빌딩의 수요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할수 있을 때 수요다 수요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유효해야 된다. 뭔가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유효 개념이에요. 유효 공급은 팔려고 하는 거,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양자가 붙으면, 살려고 하는 양, 이렇게 하면 돼요. 팔려고 하는 양. 다만 똑같이 일정 기간 구매를 갖추고, 구매 하려고 하는 가장 많은 양, 가장 많은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요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을 딱 보자마자, 어, 그런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유량, 기간을 잡고서 측정하는 양이고, 사전적 실제로 사고 판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는 개념이고, 유효 능력을 갖추고서 사거나 팔려고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수요는 살려고 하는 거고, 공급하려고 하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보죠. 자, 수요에는 법칙이 있고, 공급에도 법칙이 있대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자, 모든 법칙은 사실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론이다 보니까 깊은 데까지 공부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법칙의 예외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제어가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에 대한 법칙이 뭐냐? 수요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 공급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를 얘기할 때 A라는 제어가 비싸지면 많이 사요? 많이 안 사요? 많이 안 사요. 당연하게 합리적인 경제인은 비싸지면 사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오를 때안 산다를 얘기하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요 법칙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간단한 거죠. 비싸면 가격 오르면 안 산다. 수요량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관계를 보니까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줄어들었죠. 이런 걸 반비례 관계라 그래요. 커질 때 줄어든 거.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관계라 그래요. 이걸 한자로 부라고 읽어요. 그래서 부의 관계다. 플러스는 정의 관계다. 플러스를 한자로 정이라고 읽으니까. 이런 관계인데, 자, 이런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이따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공급법칙도 한번 보죠. 비싸면, 내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이제. 얘는 살려는 사람 입장이고, 얘는 파는 사람 입장. 비쌀 때 팔아요, 쌀때 팔아요. 비쌀 때 팔아요. 가격이 비싸지면 파는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공급법칙이 뭐냐? 비싸면 판다예요. 너 별거 아니네? 그럼 가격 오르면 공급량 증가하네. 비례 관계고, 이 정의 플러스를 정이라고 읽어요. 정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면 비싸져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안 사면 이거 오르중개 못해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얘만 얘기하는 거지 이 반대 개념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 반비례 관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살 거냐 안살 거냐만 결정해 주는 게 수요법칙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는 과정도 배울 거예요. 이건 균형점의이동에서 배우는 거지 수요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급법칙은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해 포인트는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일 때만 성립하는 게 수요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해석되지 않아요. 예외가 없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어떤 재화에 가격만 제시되면 법칙에 의해서 많이 사거나 안 사거나 많이 팔거나 안 팔거나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법칙이니까 예외 없어요.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 재화가 비싸졌대요. 그럼 A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B라는 재화 가격이 싸졌대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요. 이게 렇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재화의 가격만 제시되면 산다, 안 산다가 정해져 있는 거고, 어떤 재화, C라는 재화가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럼 팔는 공급량은 늘어요, 줄어요. 가격 이 올랐대, C가. 파는 사람 공급. 뭐, 지금 내가 뭐, 러시아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C의 재화가 비싸지면 팔 거냐, 안팔 거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파는 양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가격만 제시되면 시장에서 살 거다, 안살 거다, 팔 거다, 안팔 거다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가격만 제시되면 살 거냐, 안살 거냐, 팔 거냐, 안팔 거냐를 정해주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그래프는 학자들이 한눈에 뭔가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제시한 거지.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자, 세로축은 가격이래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가격이 커지는 거고, 가로축은 양이래요. 양, 양.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고,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한다.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한다. 물론 얘 증가 감소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편의상.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왼쪽 오른쪽 가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승 하락 증가 감소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자. 그럼 이제 얘는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선으로 곡선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이 만들어진 건 점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두 점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예로 되려면 올라간 다음에 왼쪽 가야 돼요. 이렇게 되야 되겠죠? 이거야, 뭐, 초등학생도 알 거고. 올라가는 것만 해서 가면 돼요. 가격이 뭐된 거? 상승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할 때, 왼쪽 갔으니까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어,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네. 이 수요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우하향 형태가 되면, 얘와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석할수 있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양은 증가한다. 수요를 얘기하는 양은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수요 법칙 반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때 오른쪽이 내려가는 관계예요. 이게 반비례인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여러가지 곡선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든 얘가 이렇게 내려가든, 오른쪽이 내려갔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수함수, 역함수 이런 건 배우지 않아요.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우린 그냥 오른쪽 내려가면 반비례 관계다. 뭐가?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가면 돼요. 만약 여기에 부동산의 가치가 나왔고, 여기에 위험이 나왔다라면,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지금 오른쪽이 내려갔잖아요. 반비례. 이해되고 있죠? 반비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의 위험이 크면 부동산이 위험하대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많이 안 사요, 많이 안 사요. 그럼 가격이 어때져요? 내려가겠죠. 부동산의 위험과 가치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이 클수록 가치가 내려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면 반비례 관계다. 여기와 여기의 관계가 반비례다를 설명해 주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오던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중심지 간에 중심지와의 거리가 나오고 여기가 지대가 나왔다. 곡선 이렇게 돼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외곽을 날 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지대에서 배울 거고 어찌됐거나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오른쪽이 내려가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것이 반대로 움직인다까지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공급곡선은 공급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공급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선인데 자 여기는 가격이고 양이에요 가격은 프라이스의 약자 p를 쓰고 양은 퀀티티라는 양을 쓰는데 뭐영어단어는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기호로 pq 이렇게 쓰면 얘가 가격, 얘가 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려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증가돼야죠. 무슨 양?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커질 때 커지니까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는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우 상향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해도 내려가면 왼쪽 가야 돼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양도 줄어야죠. 이렇게. 커질 때 커지거나 줄때 주는 걸 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면 반비례인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은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덩어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가격 오르면 수량 떨어지지 반비례로 움직이네. 그럼 이걸 그래프로 나타나면 반비례 관계는 오른쪽이 내려간 곡선이 되겠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걸 이해할 때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공급법칙은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팔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면 비례 관계죠? 비싸면 판다. 싸면 안 판다. 이렇게 나타난 곡선은 오른쪽에 올라간 우상향인 거예요. 이걸 덩어리로 이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에 가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암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도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좀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평균적인 학습 수준을 예상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똑같은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야, 이해하기 너무 쉬운데? 뭐, 당연히 알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습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더 동영상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찾아서 질문하고 뭘 모르는지를 해석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 두드린다고 해결되지 는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 질투보다는 부족한 걸 인정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는 돈더잘벌 수도 있어요. 우리 목적은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합격하는데 제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절량과 유량 배웠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곡선까지 배웠고. 자, 세 번째는 1년 내내 따라다닐 내용이에요. 100% 나와요. 100%. 100%. 매년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1년 내내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한번 제대로 딱 이해하면 앞으로 이지문 나올 때마다 어, 기분 좋게 옳은 지문으로 체크하면서 틀린 지문을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시장에는 재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성 있는 재화가 있어요. 관련된 재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뭔가 관련되어 있고, 두 개를 얘기했을 때. 그래서 두 재화를 봤을 때, 관련성 있는 재화가 있어요. 관련 재화. 자, 관련 재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는데, 학자들이 그냥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공부를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왜 단어를, 이 단어를 썼지? 라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해요. 대체한다는 건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소주를 먹으려고 갔는데 한 병을 마시고 싶어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싶은데, 참이슬을 먹고 싶어요. 근데 참이슬이 없대. 참이슬을 먹고 싶은데 참이슬이 없대요. 그럼 다른 걸 대신 먹어야죠. 참이슬과 효용이 비슷한 다른 걸 필요하겠죠. 뭐예요? 처음처럼을 먹을 수도 있죠? 바꿔치기한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 한건 아니고, 알았어요? 아, 대체제는 바꿔치기 한다는 건 비슷한 거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거 대신에 이걸 쓰겠다 대신에 쓰는 걸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효용이 비슷한 재화라고 그래요 효용, 이건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게 아니라 물론 차음처럼과 참이술은 대체제 될수 있어요 내가 네, 처음처럼 참이슬 먹고 싶은데, 참이슬이 없으면 대신 처음처럼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소주 안 좋아요? 그러면, 코카콜라 먹고 싶은데, 코카콜라가 없대요. 대신 펩시콜라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과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대체제가 아니라,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내가 집이 필요해.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어. 아파트를 대신 이걸 안 사고 단독주택 살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살 집으로서 만족을 주는 효용이 비슷하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제 관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재화의 관계를 대체재라 그래요.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체재가 되려면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다른 걸 사는 거죠. 그럼 이걸 안 사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맞아 이게 대체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고 싶은데 샀어요. 그럼 비슷한 거, 다른 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재화를 비교할 때 얘를 살때 다른 걸안 산다라면 비슷한 재화인 거예요. 효용이. 그러니까 살때안 사면 대체제 관계인 거예요. 얘를 안 사고 다른 걸 대신 샀다. 역시 대체제 관계인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살때안 사거나 안살때사면 대체제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때안 사거나 이걸 못 샀으면 다른 거 비슷한 걸 사야 돼요. 보완제도 있어요. 보완한다는 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보완관계. 예를 들면 샤프와 샤프심은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렇죠? 샤프를 사면 뭐가 필요해요? 샤프심도 필요해요. 샤프를 많이 사면 샤프심도 많이 사야 돼요. 서로 도와주니까. 그러면. 편하게 보완 도와주는 거니까 살때 얘도 필요하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의 관계는 보완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얘안 사면 얘도 필요 없어요 안 사는 거예요. 이건 보완제. 대표적으로 얘는 샤프와 샤프 심될 거고 얘는 뭐 참이슬과 처음처럼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대체제 보완제라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에 그러면 보안제는 다른 재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재화는 참이슬과 코카콜라는 시장에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이슬이 뭐 가격 오르든 말든 코카콜라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이런 건 관련성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아요. 다른 재화는. 그러니까 시장에 서로 관련성 있는 재화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비슷한 재화 대체제, 하나는 서로 도와주는 보안제, 뭐 독립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어?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 단어 뜻을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A 수량과 B의 수량이 방향을 비교해야 돼요. A를 살때 B를 안 산다, 얘살때 얘를 안 샀다, 왜살때안 사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 샀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체제. 수량방향 똑같대요. 얘살때 얘도 샀대요. 그럼 서로 도와주니까 얘살때 사는 거죠.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 그러면 이제 됐어요. 풀어보죠. a 수량이 줄때 b의 수량이 늘었대요. a를 안살때 b를 샀대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운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보죠.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시장에 A 가격이 올랐대요. A 가격이 올랐는데, 그랬더니, A 가격이 오르면 A를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무슨 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인데, A가 수요량이 변한 게 아니라, 느닷없이 B의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A 가격 변했는데, B의 수량이 증가했대요. 그럼 A와 B는 관련성이 있어요? 있어요. 이 관련성이 뭐냐를 묻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 A 가격이 펴는데 왜 B를 많이 사는데 이유를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A 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A가 비싸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어, 근데 A를 안 사고 대신 B를 많이 샀네요. 왜? 비슷하니까. 그래서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결할 건야 가격 주어져서. 다른 자가 산다 안 산다가 결정되면 얘를 A가 비싸졌으니까 뭘 써서 수요 법칙을 써서 얘를 살 거냐 안살 거냐를 결정해서 살때안 사면 대체재 살때 사면 보완재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보죠. A가 여기 올랐어요. 그럼 A 사요 안 사요? 안 산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A가 비싸니까 A 안 사는 거예요. 근데 A 안살때 보니까 B를 샀대요.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예요. 비슷하니까 얘안산 대신에 다른 거, 비슷한 거산 거예요. c 가격 오르면 C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얘안살 때, 오, 얘도 안 샀네요. 왜 그랬어요? 보안제 관계니까 그래요. 살때 같이 사거나 안살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안제 관계다.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 C와 D는 보안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를 정확 했는지 한번 볼게요. 학교로는 똑같은 지문이 나오진 않는다 그랬죠? 많이 응용된 지문들이 나오니까 해석해보면 자 보죠. A가격이 올랐어요. 그럴 때 B의 수요가 증가하면 A와 B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죠. 뭐 이렇게 따져봐야죠. 살때안 사냐 살때 사냐 따져봐야 돼요. A가격이 비싸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수요 법칙을 써서 이렇게 바꿔놓고 안살때 얘를 샀네. 그럼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예요. 어, 얘는 대체 관계다 또는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두 번째 보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근데 대체제인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대체제 관계래요. 대체제인 오피스텔을 살 거냐 안살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사야안 사요, 사요? 안 산다. 아파트 안 사요. 대체재니까살때안 사고, 안살때 사야 돼요. 그럼 얘안 샀으니까, 대신 비슷한 거얘 사야죠. 오피스에 산다, 안 산다. 산다.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된다. 이 결론이에요. 이거 찾아내는 게, 우리 시험 답인 거예요. c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C를 이제 수요로 바꿔줘야 되겠죠? 비싸면안 산다. 그럼 C, 안 산다. 이렇게 체크해놓은데 이미 결론이 C와 D는 보완재래요 그러면 살때 사고 안살때안 사겠네요 그럼 D의 수요는 감소해 안 산다 그래서 D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 가격이 오른 것만 얘기했지만 한번 보죠 다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A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하락할 때 느닷없이 B의 수요가 증가했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 가격이 떨어졌는데 B의 수요가 변했으니까 관련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얘를 사냐 안 사냐 따져봐야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A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A 살때 얘도 샀네.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예요. 살때 사고, 안살때안 사는 거. 여기가 이제 대체 관계, 보안 관계예요. 두 개의 재화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이제 1년 내내 계속 나와 경제론만 나오면 무조건 나오고 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 더 해보죠. 자, 해당 재화와 다른 재화가 있는데, 어, 관심 있는 그 재화를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다른 재화는 말 그대로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얘하고 뭐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재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고 관련 있는 다른 재화인데 이관련성 있는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대체재, 보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재와 보완재의 관계에 있는 가격이 변하면 내가 관심 있는 해당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A와 B가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자는 A예요. A. A가 관심 있어요. A가 해당자인데 B라는 녀석이 있는데 대체재 관계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체재 관계는 B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B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이제 B의 가격이니까 B를 안 사요. 안살때 대체제 관계라고 나왔으니까, 안 사면 사고, 사면 안 사겠죠? 그럼 해당 자는 산다, 안 산다, 산다. 이거 밝혀내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자, A와 C는 보안제 관계가 있대요. 다른 저와 보안제라는 C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보안제 관계래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냐가 내가 관심 갖는 건데, C의 가격이 오르면, C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C 안살때 이미 보안제라고 나왔으니까, 살때 사고, 안살때안 사요. 그럼 A 수요는 감소한다. 이거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물론,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쉬운 것만 가르쳐요. 이해가 필요한 쉬운 것만 가르치고, 야, 학교론 뭐 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나중에도 쉬우려면 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히 내 걸로 100%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시간이 늦어져요. 그럼 나중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시간 날때 오늘 공부했던 건100%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일찍부터 오신 분들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 1월달, 3월달에 오면 그만큼의 내용들을 내가 풀어내는데 훨씬 더두 배, 세배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고, 괴롭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야두 달만 더 일찍 왔으면 한 달만 더 일찍 왔으면 이렇게 덜 힘들 텐데 이런 얘기 항상 해요 지금 오신 건 되게 잘 하신 거예요 26회 문제 보죠 기출문제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보니까 문제 포인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무슨 관계냐 그럼 두 제의 관계는 이런 거뭐 정상제 열등제 아니에요 보완재냐 대체제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때 사냐 살때안 사냐 이것만 따지면 되죠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속임수예요. 보니까, 오피스텔의 수요가 감소할 때,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 결론 이거예요. 야, 오피스텔 안살때 아파트 샀네. 그럼 비슷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 안 사고 대신 다른 거산 거죠. 그럼 무슨 재화? 대체제. 어, 10초 내에 풀어내는 문제예요. 어, 살때안 사는 거니까. 이렇게도 나왔어. 24회. A가격이 오를 때 B의 수요는 증가했고 C의 수요는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러면 살때 사냐 살때안 사냐를 따져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A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걸 해석해야죠.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 A 안살때 보니까 B의 수요는 증가했어요. 안살때 샀으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그럴 때 C의 부동산 수요는 감소했대요. 어 A 안살때 C도 안 샀네. 그럼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때 사고 안살때안 사면 보완제. 뭐 어렵지 않은 거죠.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야 A와 B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나오면 두 제어의 관계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살때안 사면 대체제살때 사면 보완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가격 나오면 수요 법칙으로 사냐 안 사냐 바로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늘 공부는 잠깐 복습 한번 해보죠. 초반에는 복습을 조금 정리할 거예요. 이제 공부를 뭐한 15년, 20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수분 들었는데 정리가 좀안될수 있어요. 그런 걸 선생님이 좀 도와줄 거고. 오늘 공부했던 거 복수 한번 하면, 자, 양을 구분할 때 저량과 유량이 있는데, 저량을 영어로 스톡이라 그러고, 유량을 플로우라 그래요. 자,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현재 이런 개념이 시점,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잡고서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은 주로 고정된 값을 얘기하고, 유량은 변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차차 이해하면서 제가 폭을 넓혀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저량의 얘가 뭐냐? 이거 외워야 돼요. 암기 코드가 제, 자, 가, 통, 부, 인, 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 이렇게 되는 거죠. 위량은 얘가 많은 치만 다 외우진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수요 공급 거래량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배웠어요 자 수요 법칙은 A 가격이 비싸면 A를 안 산다 이렇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반대는 수요 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공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선생님이 수요,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반비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법칙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요량이 커지면 가격 내려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수요법칙 언제나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 얘기해야지. 수요가 커지니까 가격 내려간다. 이건 수요법칙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비례 관계요 마이너스 관계라고 하고 모양을 얘기하면 오른쪽이 내려가는 관계 우 하향 오른쪽이 내려갔어요 자 수요를 얘기할 때전 세계 사람들이 야 수요 한글로만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기호로 쓰기로 하자 워낙 중요한 경제 이론이니까 수요를 영어로 디맨드라 그래요 디맨드 그래서 기호로 D라고 써요. D라고 쓰면 수요를 얘기하고 자 수요법칙은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 일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는 안되고 공급은 비싸면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 커질 때 커지니까 비례관계, 정의관계 그러면 모양은 오른쪽에 올라간 우상향 공급을 영어로 서플라이라 그래요. 그래서 S라고 써요. 그러면 아까 p는 가격, q는 뭐예요? 양이죠. 수량이라고 해도 양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수요를 얘기할 때 양은 수요량, 공급을 얘기할 때 양은 공급량이잖아요. 근데 뭔가 표시를 하려고 할때 수요량, 공급량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qt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qs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D가 수요니까 QS 쓰면 뭐라고?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당연히 알고서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P, Q 쓰고 QS, QD 쓰면 무슨 뜻인지 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곡선으로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면 수요 곡선. 오른쪽이 올라가 있으면 공급 곡선. 우하향은 수요, 우상향은 공급.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고 공급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p는 가격, q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개의 관련 제어가 있을 때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는데 효용이 비슷한 제와 효용이 비슷한 제화를 대체제 바꿔치기할 수 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대체제, 보완제를 구분할 때야 비슷하니까 하나 샀다라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야. 살때안 사면 이건 대체제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방향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반대면 모순재와 대체제 방향이 똑같으면 보완제 그래서 수요의 방향을 따지는 거예요. 가격이 나오면 수요법칙을 써서 살 거냐 안살 거냐라고 수요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B의 가격이 올랐다. 그럼 B를 안 사요. 무슨 법칙? 수요법칙. B를 안살때 대체제래요. 그럼 얘안 사면 대신 다른 걸 사야죠. 그러면 A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C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C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얘가 결론이 이미 보안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살때 사고, 안살때안 사겠죠? 그러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가 감소한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되어서 배울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고, 뭐,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는 너무 많은 걸막 공부하려고, 막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할 날은 많고, 처음에는 학교론 같은 경우는 이해를 중심으로 가볍게 공부하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해가 되면 시간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대해서 알아서 다른 과목도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좋은 강의는, 물론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절대로 나,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대답을 잘 해주고 계세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야간반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들 와서 강의할 마음이 잘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저야 뭐 그냥 대충 해도 돈 받고 그냥 시간 때워도 돈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공부하겠다고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안 되니까 사회은 딸려고 내가 열심히 마음을 먹고 다 잡고서 와서 앉아있으니까 좋은 수업을 들은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오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좋아하게 되면 그 과목도 재밌어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또더 열심히 할 거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좋은 강의는 만들어 가야 돼요. 잘 어울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누가 막 싸워서 멱살 잡고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져서 선생님도 수업을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친하게 잘 지내시고 선생님 많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선생님이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거예요. 분명히. 같이 대답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 줘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판단해서, 어, 잘못 알아듣네, 사람들이. 그럼 더 쉬운 설명으로 다르게 설명해 줄 거니까. 여러분도 대답 잘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이 촬영도 있고, 뭐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질문은 딱히 수업 중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묻는 것만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네. 학원 열심히 다니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제도 풀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